효린이 1등할 수밖에 없지. 효린이 넘사벽이라는 이유가 아니라. 퀸덤2 누구 때문에 보세요? 케플러! 작년에 걸스플래닛 때 제가 리액션 했는데 그때 정이 너무 들었어요. 이번에 막내잖아. 그러니까 다크호스로 좀 떠올랐습니다. 효린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.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계속 쭉 봐왔던 그룹이 시스타였는데 거기에 효린이 있었잖아요? 효린이죠. 전 효린한테 만점 줬어요. 기본기 실력이 진짜 탄탄하잖아요. 다 알잖아요. 일단 소속사 서포트가 없잖아요. 1인 기획사니까. 그리고 그룹이 아닌 혼자이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부족할 줄 알고 저는 최약체가 될 줄 알았는데 반전! 지금 계속 1위 먹고 있잖아요. 진짜 보컬 쩔어요. 생각을 해보면은 효린이 1인 기획사예요.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했나? 효린을 제외한 다른 프로듀서들은 어떻게 하면 무대가 이쁘게 보여요? 애만 좀 집중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의 색깔, 아티스트의 반전은 좀 부각되지 못했고 항상 따라다녔을 거예요. 시스타의 효린. 근데 그냥 효린이 된 거죠. 킹덤 1은 퀸이 보였어. 근데 킹덤 2는 여러 명의 공주만 보였어. 왜 음방을 해요 거기서? 음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자기의 무대야. 그러니까 콘서트란 말이에요. 안무도 참가를 하고 편곡하는데도 참가를 하고 나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봤거든. 효린같이 효린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과거 시즌1 때 AOA처럼 완전 반전으로 뒤집어 버리던가. 시즌2는 힘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. 이 포인트 때문에 다른 그룹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재발견한 사람 저는 추요. 아, 이달의 소녀는 솔직하게 엄청 기대했지. 그냥 뭘 해도 애들이 그냥 이뻐. 이달의 소녀 추가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. 근데 가수 활동하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 진짜 가수는 가수구나 다시 보이게 되고 이제 더 팬으로 좀 호감이 돼가지고 케플러 그 개개인들이 개성이 너무 강해요. 근데 이거를 개성을 죽이지 말고 모아가지고 유닛으로 만들면 기가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싱싱하잖아. 오디션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힘이 넘치죠. 해외 친구도 있지. 해외에서 와서 얼마나 고생하냐. 걔네들 좀 하는 거 좀 많이 보여줘라. 우주 소녀는 다 갇혔어 이미. 카리스마도 있고. 해외 팬들이 많아. 중국 팬들도 엄청 많아. 우주 소녀한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래도 짬밥이 좀 있단 말이죠. 조금 더 콘서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줬으면 다시 재조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. 비비즈 여자친구 멤버였잖아. 내가 여자친구들이랑 같은 무대 쓴 적 있다니까. 아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가지. 여자친구의 그런 이미지를 좀 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신선했고 좀 더 임팩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운드 후보성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비비지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진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포인트. 브레이브걸스는 다들 알잖아. 역주행의 아이콘. 아니 근데 왜 자꾸 촌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. 또 안 좋은 말이 많았었는데 소속사가 좀 감각 떨어진다는 이미지를 그 이미지를 퀸덤에서 완전히 좀 빼줬으면 좋겠거든.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. 이제 최근에 나온 영상 보니까 이제 색다르게 변신을 했더라고요. 이번 무대에서 과감히 박살내는 것만으로도 난 브레이브걸스는 최소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순위는 아티스트의 역량을 어떤 구분하는 용도보다는 이 프로그램 취지상 1위 아니래도 화제성으로 먹고 가면 1위보다 더 나아. 지금 2가 약간 더 영해진 느낌?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은 떠야 된다 라고 하는 가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기 좋고 저도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지켜볼게요. 기대하고 있을게요.